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다들 이제 좀 들어오시면 제가 왜 라이브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큰, 네, 또 영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다들 이제 주무실 시간들인데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스타 라이브를 켜게 돼서 죄송하면서도 또 반가우면서도 네, 그렇습니다. 반가우면서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지금 반응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떤 분은 자야 된다. 그치만 들어오셨죠? 그러면 이제 빼도박도 못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 자고 뭐하고 계시냐. 또 어떤 분들은 자다 깨길 잘했다. 반갑다. 오랜만이다. 소호? 소호가 있어요? 윤소호야, 대답을 해봐라. 소호 들어왔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인스타 라이브를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후기라든지 글들을 보고 있는데 진짜 이런 글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요즘 권석영의 인스타 라이브를 너무 안 한다. 목소리 조금이라도 들어보고 싶고 또 이렇게 한데 안 한다. 너무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이야기를 또 보니까 글쎄요.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솔직히 솔까 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너무 홈패션의 홈스타일이라 오늘은 이름 너무 사실 뭐 남자라서 뭐 쌩얼 사실 상관없지만 너무 쌩얼이기 때문에 네, 인나 파업이었어서 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쌩얼이고 뭔가 너무 추리하니까 오늘은 그럼 최대한 목소리를 여러분들의 그 귀를 달달하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음성 위주로 하는 인스타 라이브 어떨까요? 뭐 이렇게 라디오 듣는다는 셈 치시고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드나잇. 오늘의, 네. 스피드 킴 1010 오빠 저글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러브 뮤직 세오. 우왕, 안녕하세요. 세오. 네. 저 세오예요. 고맙습니다. 목소리 좋다. 고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칭찬 중에 목소리 너무 좋다는 칭찬을 들을 때면은 사실 이제 제 목소리가 제게 뭔가 이렇게 제2의 심장, 예, 재성된 제2의 심장이기 때문에 목소리 좋다는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하하하.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미드나잇 위드 세오 미드나잇 위드 세오 미드나잇 위드 세오 괜찮네요. 그걸로 오늘 가겠습니다. 미드나잇 위드 세오로 갈게요. 사실 지금 샤워하고 막 나와서 머리도 네, 제가 사실 오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제가 자 제가 자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읽어줘요. 빠순12님? 아, 예. 약간 인상 쓰고 방송하시는 인도가. 아, 인상 쓰고 방송하네요? 죄송합니다. 웃고 방송하겠습니다. 하하하. 네, 믿으세요. 네. 저는 어머니 목소리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부시시에도, 아, 감사합니다. 읽어주십쇼. 네, 안녕하세요. 유수산느님, 안녕하세요. 96.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오세요. 지금 세오란 뜻이죠? 네. 숨 쉬는 소리 때문에 귀 간지러워. 아, 죄송합니다. 왜 좌우반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채울 거죠? 글쎄요. 한번 뭐 알아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와우.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글이 쑥쑥쑥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지금 다 하나씩 못 읽지만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진짜 또 이제 이 자정을 넘기면 또 안무 대잔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정 지나면은 뭐다? 안무 대잔치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흑간의 티셔츠를 입고 방송을 하는데요. 이유인즉슨 다들 아시잖아요. 마음의 고향, 나의 흑간의 우리 흉스프레소. 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은성이와 또 동신이 형, 그리고 이제 저기 동현이 형, 락세클 공연하러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다들 보고 싶고, 저도 너무 가서 공연 보고 싶은데, 아, 거리가 거리인지라 지금 사실 굉장히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몰래 깜짝 이벤트로 가갖고 형들과 은성이를 놀래켜줘야 될지, 어떻게 될지 참. 선생님, 내일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새벽 방송하는 거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실까봐 잘안 하는데, 내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은 마음을 비우고, 네, 이렇게 좀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여러분. 작업 중인데 잠안 오게 조곤조곤 말씀해 주세요. 저 굉장히, 굉장히 지금 조곤조곤 합니다, 여러분. 아, 올드체리님 지금 부산에 계십니까? 와우. 내려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 자, 더 들어오세요, 여러분. 더 들어오세요. 들어와. 조금 더 들어오면 인기 방송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아쉽. 이 시간엔 뭐, 좀, 네, 감안해야죠. 자, 여러분, 반가워요. 아무튼, 다들 오랜만에 잘들 지내셨죠?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저 때문에? No. 누구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 느끼한 멘트는 자정일 수 있는, 네, 뭔지 아시죠? 모니카 다영님, 오랜만. 곰배 블랙홀님, 안녕하세요. 인기 많아요. 감사합니다. 스칼리1213님, 안녕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아, 글이 너무 빨라. 와우! 땡큐 베리 마쉬, 여러분. 글이 빨라서 다 읽진 못하지만,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자, 여러분. 사실상 오늘은 뭐, 원래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집 앞에 커피숍, 24시간 커피숍을 가서 커피를 한잔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지, 아니면 음악을 틀어놓고 여러분들께 또 좋은 음악을 선곡해드릴지 고민했는데, 오늘은 차분히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고 싶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취중일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커피 한잔 마시고, 들어오기 전에 자양 강장제 하나 마시고 왔습니다. 그 박은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궁금한 게 있거나, 뭐, 조금,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제가 대답해드리기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서는, 제가 다
한번 답을 해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Hi. 바카스 있나? 그렇죠. 사실 자정이 넘은 이후에 이제 인스타 라이브를 하려면은 뭐라도 들어가야 돼요. 뭐 알코올이든 카페든 뭐 카페인이든 뭐든 들어가야 됩니다. 오픈숄도 안 됩니다 오늘. 이 흑간의 티셔츠 제가 아껴 입는 옷이라 늘어나면 안 돼요. 요거 제가 한 그래도 못해도 한 내후년까지는 입어줘야지 또 제가 또, 네, 저 교복 좋아하니까. 타고난 성대의 비결은 뭔가요? 고배우님이 부러워하시던데. 아, 은성이가 부러워했나요? 성대는 일단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요. 잠을 잘 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최대한 정말, 무리한 스케줄을 너무 하면 안 되고, 휴식을 잘 취해주면서 항상 좋은 발성을 유지하는 게, 네, 좋은 성대 유지의 비결이 아닐까. 저는 건빵 먹었어요. 건빵 먹으면은 목 맥히니까 우유 드세요. 왜 이렇게 멋있어요? 아, 이런 질문 어렵다니까요. 대답 어떻게 해드려요? 뭐, 그렇게, 아, 이런 말저안 할래요. 그냥, 네, 뭐, 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태어났으니 사실 아이고 미쳐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무하고 있었는데 너무 반가워 아, 이 시간에 근무하고 계세요 곰배블랙홀님 힘내세요 사경님 잠잘안 주무시잖아요 근데 저 잠이 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할아버지 같다고 네 그렇죠 사실 목은 많이 자는 게 좋은데 저는 사실 잠은 없어요 물을 드셔요 물을 대신 진짜 많이 마셔요 제가 예전에 그 잡지 인터뷰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물을 하루에 진짜 2리터는 그냥, 네. 뭐, 굉장히 뭐, 좀 무리할 때는, 물을 무리해서 마실 때는, 물배가 나오겠죠. 스웩, 스웩. 방금 랩 같지 않았어요? 물을 무리해서 마시면, 물배가 나온다. 네. 아, 여러분, 네. 고배우님 성대. 아, 진짜요? 네. 아, 얼마 전에 사실, 은성이 그, 팬미팅 하는 거, 제가 깜짝 이벤트로 갈라 그랬는데, 오지 말라 그래갖고, 네. 저희는 따로 만났거든요. 이탈리아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이탈리아 하면은 무조건 로마, 베니스는 가셔야죠. 그랬다 시간 남으시면은, 제가 살았던 밀라노도 들리세요. 와우. 물곰이에요? 아, 예. 저 물개 좋아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수영했을 때 물개였거든요, 별명이. 완전 난리 났었죠, 그때. 평균 수면 시간은 몇 시예요? 아, 글쎄요. 제가 한 6시간? 5시간, 6시간 자는 것 같은데. 머리털도 잘생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진쪼님, 반갑습니다. 베니스 진짜 너무 이쁨. 베니스 완전 이쁘죠? 팬텀 싱어 멤버 중에 같이 노래하고 싶은 새로운 조합으로. 아, 다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네. 제가, 언젠간 다 같이 새로운 조합들로 또 만나서 공연할 날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하시는 거 뭐예요? 저 못하는 거 많아요. 사실, 글쎄요. 수학 잘 못합니다. 펜싱 2, 예, 봅니다. 제가 시간 나갖고 본방 챙겨볼 수 있을 때는 챙겨보는데, 본방 챙겨보지 못하더라도, 예, 봅니다. 저도, 글쎄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제작진분들과 또 마스터님들, 그리고 우리 본태영 감독님, 또 서영도 형님, 수호 형님, 여러 저희랑 같이 했던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응원차 꼭.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단코 보고 싶어요. 단코니 뭐예요? 아, 박자에 맞춰서 록산도 거기 센스 디테일이 있으시네. 디테일이 있으시네. 네, 맞아요. 그거 잘 못해요, 제가. 춤잘못 춥니다. 아, 저춤잘못 춥니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감명 깊게 읽은 책. 불멸의 목소리라고 그 이제 전설적인 성악가들이 쫙 나와 있는 책이 있거든요. 아, 단독 콘서트, 단코온. 아, 기숙사. 누가 지금 기숙사 계시다 그랬는데? 아, 기숙사에 계시는구나. 화이팅. 아, 단콘으로 대동단결. 좋습니다. 단콘 한번 제가, 네, 단콘 꼭 추진해서 여러분들과 제 단콘, 오케이, 약속 하나 드릴게요. 제 단콘 때, 제가 이벤트 몇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냉장고 바지 입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좀 부끄러운데. 네. 단콘, 꼭, 단콘 소취. 맞나? 소취?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어의 온도. 저 언어의 온도 책이 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멋지게 돼서, 진짜 지방 곳곳,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가까운 나라, 일본, 중국, 이런 곳들도 꼭 가서, 노래하고 공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네 진짜 제 목소리로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믿음 소망 사랑이죠 우린. 네 아시죠? 서영 씨 안녕하세요. 레드 원피스 안녕하세요. 요시퍼 안녕하세요. 제가 요시퍼님이 이 옷을 입은 부사를 해놓으셨네요. 일본에 계신 분이 계시네요. 일본 갈게요. 네. 저 일본 몇년 전에 갔었어요, 노래하러. 요코하마에 가서 콘서트 했었어요. 캐나다 와주세요. 와우, 캐나다. 캐나다 멀지만 가겠습니다. 광주도 갑니다. 전라도요? 전라도도 가지라우. 맞나? 가지라.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인천 앞바다에 가면 사이다를 먹어야죠. 사이다 한번 보러 갈게요. 와우. 여러분, 오페라 무대 계획은 없으세요? 있습니다. 당연히요. 당연히요. 오페라 꼭 해서, 오페라에서도 또 멋지게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제가,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왔던, 이제, 조진웅 배우님께서, 이 최민수 배우님이랑 했던 부분인데요. 이 조진웅 배우님이 사투리 들어갑니다. 최 사장이 인맥하고, 다시, 너무 이상한데? 최 사장이 인맥에, 내 실력이면, 살아있는데, 이상한가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하고 또 내일 또 이불킥 하겠네. 제 사장이 인맥에 내 실력이면 살아있는데 우리 이래 만난 것도 이게 쉽지 않다 그제? 이상하대. 뮤직 러브 80님 그좀 이모티콘 섞어서 써주세요. 너 이상하다 딱 요것만 쓰니까 진짜 이상한 것 같잖아요. 네,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웃을 수 있다면 언제나 하죠. 이정재 배우님. 이정재 선배님 제가 했었죠, 좀. 보이십니까? 제가 완전 좋아하는 배우분 중에 이제 조승우 배우님이 계신데요. 제가 그 조승우 배우님이 해주셨던 역할 중에 그 뭐지? 아, 그 김원봉이라는 역할로 독립투사 얘기 그거 뭐죠? 그 뭐더라? 그 여러분 그 이정재 배우님 그
내 몸에 총이 여섯 발이요. 그거 뭐죠? 거기 제목이 뭐죠, 그거? 빨리 빨리. 암살, 암살. 암살에 나왔던 조승우 배우님. 그 제가 성대모사 마지막으로 하나 해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조승우 배우님이 가갖고 이제 김구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부분입니다. 딱 배 타고 이렇게 가니까 거기서 딱 막는 사람들이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 이런다고요. 조승우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 가서 전하시오. 약산 김원봉이 왔소. 나 약산 김원봉이요. 망했다. 자, 여러분, 급격히 지금 여러분들도 말이 줄어들고 저도 말이 줄어들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우리 안녕하세요, 태경님. 나 약산 김원봉이요. 목소리는 좋아요. 아, 위안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진짜 이건 제가 방송에서도 했었던 건데 그 이선균 선배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선균 선배님 제가 해드리고 야 침대는 에이스 침대 예 너만 의사야? 나도 예 너만 의사야? 나도 의사야. 와 대박사건. 여러분 냉정하시네 진짜. 목소리가 권석영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냥 전 제 목소리로 사는 걸로. 김감봉 미안해요. 이 못난 날 만난 이거 비싼가요? 귀에서 피나. 냉정하신 분들. 아, 여러분, 어쨌든 참 본연의 이제 오늘 제 방송 본연의 그 지금 의도를 잃고 너무 삼천포로 빠졌던 부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미드나잇 위드 세오, 미드나잇 위드 곰베 토크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정성스럽게 답도 하고 또 글쎄요 또 좋은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지 네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봅시다. 제가 가이드하는 이태리 여행 이거 뭐냐면요 제가 가이드로 이제 이태리 여행을 한번 제가 여행 상품으로 내면은 제가 그렇게 되는 순간은 노래를 그만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독서실에서 딸이 귀가했어요. 아, 따님 고생하셨습니다. 석영님 목소리로 벨 한번 듣고 싶어요. 벨, 눈부신 그녀의 뭐지? 가사가? 벨, 눈부신 그녀의 눈을 바라봐 새처럼 날개짓하는 날 보여. 이제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오르 싶어. 인도네시아. 저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를 한번 가야겠네 또. 야 가고 싶은 거 참 많네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 Camino lungo la tua via, il tempo sai non passa mai. 무식하죠? Il mio silenzio resterò finché respiro non avrò. Ti aspetterà, io sarò qui se tornerai. 가족분들 들어오면 저 도망갈 거예요. 네, 저도 무지카 정말 좋아요. 저는 요즘 또 듣는 노래 중에 이 비올때 시투메 아마스, 비올텐 또 시투메 아마스거든요. Porque solo en ti
And quen trollo chiaier, perlo chiaier, perdi, tu eres mi existir, mi gran felice.자, 여러분. 이 시간은 사실 이 사람이 가장 감성이 이제 돋을 때, 이제 돋을 때이 시간이거든요. 히사스 키사스 키사. 네, 오늘 기분이 나 하나 더 불러드릴게요.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ándo, cómo y dónde, tú siempre ni respondes. Quizás, quizás, está bache. ¿Hecho?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n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está bache. Es el corabido, ¿eh? Estás frente.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밤이니까. 지금 솔직히 다들 그 키사스 부분에서 다 같이 했던 거 믿어 의심치 않아요? 어머니가 방문을 여는 순간 전 자는 척. 뭔지 아시죠? 어머니가 방문을 여는 순, 누군가 방문을 여는 순간 전 자는 척. 제가 이제, 여러분, 지금 대박 사건. 키사스, 바카스. 영감이 떠오르죠? 이 두두 콘테스탄도, 키사스, 바카스, 바카스. 뭔가, 그죠? 어머니도 지금 방문 바로 앞에서 조심스럽게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왜 저러나. 끙.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212분이 계신데, 이분들 중에선 제 개그가 재미없다 하실 분도 계시고, 재밌다 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치만, 많은 분들 중에 분명히 주무시기 전에 생각나실 겁니다. 키사스, 바카스, 키사스. 놀라와님, 네. 팩트폭력, 네, 감사합니다. 불고기 쌈밥, 오호, 불고기 쌈밥 먹고 싶어요. 네. 실크 0414 새우 바라기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혜정님, 혜정 716님, 저 장염이에요. 빨리 나으라고 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장염 안 돼요. 장염 안 돼요. 맛있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안 돼요. 노래 조금만 더 듣고 싶어요. 아까 어떤 분이 배웅 한 소절 부탁했으니까 배웅 한 소절 해드릴게요. 머나먼 길 떠나는 사람처럼 마치 배웅 나온 것처럼 다시 돌아 올것 같은. 너무 높게 잡았네요. 네. 윷누리님이 오빠 저 생날이에요. Happy birthday to you, 딴디아구리아떼. Happy birthday to 윷나리. Happy birthday to 나리. 축하드립니다. 석영님 보러 언제 서울로 갈까요? 제가 재질 때 오십시오. 어디서 볼까요? 뭐, 어디선가 뵙기를 꼭 바라면서. 제가 많이 출몰하는 까미에서, 혹은 제가 많이 출몰하는 논현동 스타벅스, 아니면 방배동 스타벅스, 네. 오랜만에 스타일스 불러주세요.
And there, out in the darkness, a fugitive running, fallen from God, fallen from grace, God be my witness. 아, 오늘 바카스 먹고 좀 취했나? 어? 216명 들어와 계세요. 2월 16일. 와우, 서경 씨. 김동률 선생님 노래, 김동률 선배님 노래 알죠? 근데 제가 김동률 선배님 노래는 함부로 또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맘맘맘맘. 우연히 서경님 마주치면 과호흡 볼 듯. 그럼 제가 심호흡 해드릴게요. 습습후후, 습습후후. 아, 대박사건. 아쿠아진님, 2월 16일 생일이세요? 와우, 나도 생일. 하트 보내고 있어요. 하트 더 보내세요, 여러분. 쭉쭉. 베베베, 저런 멋진 분들. 한 무대 보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또 보고 싶은 무대. 아, 네. 저랑 상돈이 형이랑 태진이랑 꼭 또 한 무대를 나중에 같이 하기를 간절히 또 염원해 봅니다. 여기 뾰루지가 하나, 여기 뾰루지가 하나 났어요. 뭐, 이 정도는 뭐, 애교, 이 정도는 뭐, 애교죠, 뭐. 또 내일 되면 또 없어질 거고. 저 포디콰 설콘 때 서경님 마주쳤는데, 와우!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 타임. 아, 제가 왔습니다. 짠! 권석영 캔들, 곰배 캔들. This is 곰배 캔들. Do you know? 여러분, 이 곰배 캔들이에요. Smell. 자, 얘는요, 뭐냐면요, 그림 반부예요, 여러분. 오빠 넘나 귀여워서 아파트 부시고 침대 부셔요. 부시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럼. 곰배 캔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쓰는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 다들 있으시구나. 와우. 그린 밤부. 이 냄새 진짜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그냥 계시고요. 혹시 요 냄새 못 맡아보신 분들 맡아보세요. 자, 맡고 계신가요? 맡고 계세요, 여러분. 저희가 아까워서 아직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냄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린 밤부 위에 리미티드 에디션 써있죠. 감사합니다. 제가 고른 거예요. 스멜. 자, 또 하나는요. 지금 코에 박고 있는데. 네, 저도 그린 밤부를 코에 박고 있습니다. 자. 짜잔! 릴리 오브 더 밸리. 얜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이 향도 정말 좋아요. 자, 여러분, 맡아보세요. 그리고 깨알같이 여러분. 그린 밤부 사진과 릴리 오브 더 밸리의 사진이 다릅니다. 좋아라. 이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사실은 제일 좋은 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향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꽃들, 과일들,
또 향수들, 초들, 무슨 이렇게 그 이름을 뭐라 그러죠? 그 디퓨저 팬분들이 많이 보내주거든요. 이런 것들 향이 너무 좋아서 다 진짜 솔직히 이런 말 하면은 좀 애 같을 수도 있지만 그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선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못 써요. 아까워서 진짜 제 맨날 어머니가 좀 써야지 그것도 다 이렇게 계속 한 번씩 써야 된다는데 못 쓰고 너무 아까워서 다 이렇게 잘 모아두고 방에 또 옷방에 이렇게 하나씩 다 모아두고 네 그러고 산답니다. 요시파워님, 아니요, 전혀. 이렇게 제 프사를 해놓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기 때문에, no!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뭐, 너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네, 저 진짜 그래요, 사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사실, 솔직히 너무 귀한 경험들이라 네 사실 너무 소중해서 네 덕분에 제 방에 자리가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많은 진짜 이 소중한 선물들 이거 못 쓰죠 어떻게 써요? 저 오페라 스타세요 티셔츠 못 받았어요. 라무레빈처럼님. 그것만 없어요, 저한테. 제가 지금 그거 너무, 저 진짜 찾았었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갖고 싶어갖고. 저 부채, 재부채, 저 지금 곳곳에 다 놔뒀어요. 네. 방 너무 더러워갖고 지금 근데 나중에 제방 구경 꼭 시켜드릴 건데요 자리가 많이 없어요 선물들로 꽉 차가지고 제가 네 안녕하세요 헤븐리 블루스타님 반갑습니다 아 부채 있으세요? 저 부채 완전 네 너무 잘 만드셨지 않았어요? 에메 오하나하나님 잘 지내셨어요? 에메시스키아 불보 에메 시몬테시오 에투쉐 리제리즈와소 에메 시스키아 불보 라무레빈차라님 저그 오페라 스타 세요 그 티셔츠가 없는데 왜 어딨지 그게? 아, 팬 오페라 세오 무지카님.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 봤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길 가면 석영이 알아보시는 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다들 좀, 그, 스타일이 다 다르세요. 그, 알아보시고 인사하시는 분, 혹은 그냥 슥 보시고 가시는 분, 그리고, 뭐 사인해달라 하신 분, 뭐 사진 찍어달라 하신 분들 여러분들 많이 계세요. 선생님 아까 제 닉네임 놀러라고 놀러와입니다. 아 놀러와. 아 놀러와님 안녕하세요. 네 정한남 씨 안녕하세요. 요즘에도 가끔 석영이 노래 찾아 듣는답니다. 카이킴님 칠이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찾아 듣지 마시고 항상 저장해놓고 꼭 많이 들어주세요. 블랙스커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름이 메소러브님, 수능 54일 남으셨는데요. 지금 한참 루즈해질 때일 거예요. 저도 그 시절을 겪었으니까요. 정말 화이팅 하시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유시파워님 수능 잘 준비해서 고진감래해요. 여러분들께서 수능을 잘 보시고 꼭 좋은 성과 거두셔서 나중에 우리 관객석에서 무대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아, 진짜요? 선영님 우연히 뵌 적 있대요. 아, 그러니까 다들 보시고서 아는 척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힐끔힐끔 보시면 전 알아보신지 알겠거든요. Time in a bottle.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추석 끝나면 항공과 면접 있으시대요. 꼭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윤063 하나님. 네, 꼭 화이팅! 아우, 빨리 올라가서 힘들다. 잠깐만요. 화면하고 실물하고 어떤 모습이 더 잘 생겼나요? 실물이죠, 전. 아, 네. 사무실로 사무실로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니저님이 저한테 다시 보내주세요, 이렇게. 근데 제가 회사에도 좀 말씀드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정성 담아서 주시는 거니까 꼭 잘 좀 전달해 주시고 조심히 해달라고. 네, 그랬습니다. 아, 전 머리를 원래 올려야 되는데 내려가 있어갖고 지금 조금 어색하네요, 저도. 머리 만지는 거 버리십니다. 맞습니다. 앞머리를 다 까면은 참 좋겠는데, 까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좀 까지 못하니.